저마다의 사연을 들고 퇴근하는 시간. 하늘도 쳐다볼 여유가 없었던 하루. 우리들의 밤이 찾아옵니다. 오늘도 잘 버텼나요? 근데 이게 더 가벼워요. 막 들어가요. 다 같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풀고? 아, 그래요? 괜찮겠다. 모르고 계신다면서요.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? 딱 나갔는데 아무도 모르면 어떡해요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두 분이세요? 네. 네, 앞으로 앉으세요. 말 붙지, 난 배고프거든. 네. 저것도 있어. 부침개 먹을래. 그거 봄이 부시개는 뭐예요? 아, 저 봄이 부시개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시작한 시즌 메뉴인데. 주문해 보세요.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먹어보자. 도박인데 너무. 맛있죠? 정말 맛있습니다.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그러면은 요거 큐브 스테이크 하나랑 좀 봄이 부시개 하나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주문하신 봄이 부시개 나왔습니다. 어때요? 가요, 가요. 왜 안 나와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. 주문하신 봄이 부시개가 나왔습니다. 엠플라에게 봄이 부시개가 나왔습니다. 상상도 못한. 상상도 못한 전체죠? 얼굴 너무 작아요. 아이고. 잘생겼어요. 반갑습니다. 저 이런 처음 해봤는데 되게 긴장해가지고 여기 숨어 있었거든요. 둥둥 떠있는 반쪽짜리 다리 눈부신 봄에 활짝 피지 넌 지시넌 내가 되고 싶다며 꾹꾹 채워 넣자 서로 비운 자리 내가 널 위로해줄 테니 그때 우리처럼 봄 부신 날에 많이 들어주세요. 그때 우리처럼 봄 부신 날에